어제 경남 진해 해군 기지에서 잠수함 탈출 훈련을 받던 20대 장교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심 7m 아래에서 급부상하다가 폐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훈련을 통제하는 교관이 5명 있었는데도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해군이 발전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사실 실제 잠수함 승조원분들이 처한 상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발전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채널 딥시다이브입니다. 빛이 한 줌도 들어오지 않는 깊은 바다 500m 수심의 심해에서 잠수함이 좌초된다면 누가 구하러 가야 할까요? 아니 누가 구하러 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만 대한민국 유일 해남구조 특수부대 SSC밖에 없습니다. 물론 잠수함 승조원분들이 스스로 생활하는 방법도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잠수함 좌초 시 잠수함 승조원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잠수함 내부 대처 방법과 SSC 대원들이 할 수 있는 잠수함 외부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잠수함 승조원분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60m 이내의 수심에서 맨몸 탈출, 180m 이내에서 탈출복 착용 탈출, 그 이상의 수심에서는 구명구 탈출 등이 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맨몸 탈출은 진짜 얕은 수심,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쓸 일도 없고 수심이 10m에서 20m면 모르겠으나 50m에서 60m,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아무튼 성공 여부는 하늘에 맡기기로 하고, 두 번째, 탈출복을 이용한 탈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잠수함 탈출복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MK8은 수심 180m 이내의 수심에서 사용할 수 있고 사람이 개별적으로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그나마 안전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실제로 180m 수심에서 사용 검증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 잠수함 승조원분들이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자 비교적 가장 안전한 수단인 구명구는 기종과 나라에 따라서 구명탱크, 구명볼 등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또 형태 또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전투기 조종사가 조종석 콕핏에서 비상 탈출하는 모습을 영화나 TV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좌초 시 1번 잠수함 선내에서 2명 구명구로 이동해서 3번처럼 구명 공간이 아예 통째로 잠수함에서 분리되어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구명 공간은 자체적으로 부력이 있어 구조하기도 용이하고 구명구 내에 다량의 공기량도 보유할 수 있어서 기종에 따라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한민국에는 구명구나 구명탱크가 탑재된 잠수함 우리나라 잠수함 승조원분들은 좌초시 맨몸으로 나오시거나 10m 수심에서 착용해본 탈출복 말고는 스스로 탈출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물론 다행히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SSU와 잠수함 구조함 ALS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는 잠수함 승조원분들이 스스로 탈출 및 생활이 불가능한 좌초 혹은 침몰 상황에서 잠수함 구조함과 SSU 대원들이 나서서 잠수함 외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잠수함 승조원 구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부 구출 방법은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다이빙벨. 다이빙벨은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다이빙벨은 보통 유속 2노트 이하, 수심 60m 이내에서 사용되는 1차원적인 구조장치이자 잠수장비로서 사실 구조장비보다는 잠수활동 보조장비로 보는 게 맞습니다. 수중 엘리베이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잠수사분들을 대기압 상태로 비교적 편하게 작업 수심까지 보낼 수 있고 이곳에서 휴식과 정비 등을 할 수 있죠. 물론 실제 잠수함 승조원분들도 다이빙벨을 이용한 생활훈련을 합니다만 구조하는 입장의 SSU 대원들 측면에서는 거의 사용하기 힘든 장비입니다. 왜냐하면 유속에 너무너무너무 취약하고 무엇보다 공간이 너무너무 좁습니다. 보통 2명에서 3명 들어간 사이즈인데 적어도 구조활동 부분에서는 쉽게 쓰기 힘든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SRC. SRC는 Submarine Rescue Chamber의 약자로 의역하면 잠수함 승조원 구조 감압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이빙벨은 승조원분들이 바다의 수심에 따른 압력에 노출되는 반면 SRC는 잠수함 출입구에 도킹하여 바다에 노출 없이 구조할 수 있는 비교적 안전한 구조 장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하기 위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전 계류라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고 사용 조건에 있어서 잠수함의 경사가 30도 이내 유속 3.5노트 이하여야 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사용 수심은 137m까지 시험 성공 사례가 있고 실제 구조 사례로는 1939년 5월 23일 미 잠수함 스컬러스함이 수중 시험 도중 74m 깊이에 침몰했을 때 SRC를 이용해 구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마저도 승조원 59명 중 33명만 구조할 수 있었죠. 네 번째, DSRV. DSRV는 Deep Submergence Rescue Vehicle의 약자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구조 잠수정입니다. 당연할지 모르지만 잠수함을 구조할 때 잠수함을 쓰는 게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이겠죠. 아무튼 우리나라 기준으로 2008년도부터 JFD4의 2세대 DSRV를 사용 중이고 구조 가능 수심은 500m 이내 유속 3노트 이상에서 기동할 수 있습니다. SSU에 대한 3명과 구조 가능 인원 16명, 총 19명이 승조 가능하고 현재 3세대 최신형 기종을 같은 JFD4에 주문해 놓았고 2021년도에 인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SRDRS. SRDRS는 Submarine Rescue Diving and Recompression System의 약자로 쉽게 말씀드리면 세 번째에 말씀드렸던 DSRV에서 제갑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 잠수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갑이란 감압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뜻으로 깊은 수심에서 압력에 노출되고 나서 수면으로 상승할 경우 혈관의 질소가 팽창하여 기포가 되고 이 기포는 혈관을 막거나 충돌하여 잠수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바닷속에서 바로 치료하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게 바로 SRDRS라는 겁니다. 스펙 자체는 DSRV와는 거의 동일하지만 차세대 최신식 구조 장비로서 혹시 모를 수중 압력 노출에도 대비할 수 있는 최첨단, 최고 성능의 잠수함 승조원 구조장비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없고 미 해군과 산업잠수로 유명한 호주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잠수함 전력이 늘어남에 따라 최신식 구조함과 차세대 신형 잠수함 구조장들을 새로 만들고 있고 조금씩 해군이 발전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사실 실제 잠수함 승조원분들이 처한 상황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발전 속도라고 생각합니다. 힘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니듯이 강한 나라, 강한 군대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분들이 보이지 않는 깊은 바닷속에서 수명을 줄여가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듯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 또한 그분들을 지켜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바닷속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지탱하는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승조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